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옥천에 있는 해와달 다육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죠. 정말 멋있는 아이들, 군생 맛집 해와달 다육의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까망 젤리부터 해가지고 창, 귀한 고급 창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수영이 반듯반듯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도 정말 착한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2,000원에 가성비 좋은 다육부터 해가지고 대품 군생 라울까지, 라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큰 라울도 오늘 준비가 돼 있어요. 평소에 라울 큰 대품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완전 득템이 되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자, 오늘 2,000원에 다육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빛깔 예쁜 군생 창들 모두 이렇게 놓여 있는 거는 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문자나 전화로 하시면 되시고요,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입니다. 해와달 다육에 있는 다육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의 다육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톰보이에요. 톰보이. 젤리가 되는 톰보이인데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2두로 되어 있는 요 아이 톰보이를 전체 사이즈를 보면 한 6cm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 지금 젤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손톱은 뾰족하면서 각이 져 있는 입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거요, 여러분 모두 2두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얼굴도 있고 요런 얼굴도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 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톰보이고요, 이렇게 뾰족한 손톱이 있으면서 둥글둥글 짧은 단엽이고요, 굉장히 똘똘하고 야물딱지게 생긴 요 아이 달궈진 아이. 겉에 입장은 지금 현재 핑크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요, 안쪽으로는 골드로 해서 젤리화가 되고 있는 요 아이 톰보이입니다. 가이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메비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메비나는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2,000원이에요. 요것도 지금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있으면서 소톱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서 검붉게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 2,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비나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은 목대가 굵은 목대에서 자구를 정말 많이 내줄 거고요. 그리고 입장은 노랗고 라인은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입니다. 자구 정말 많이 내주는 메비나도 2,000원. 그 다음에 아이스그린은 외두도 아니고 거의 2두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굴이 2두 얼굴, 하나 얼굴과 옆에 하나 자구가 있는데요, 외두도 깔끔한 외두 좋아하시는 분은 외두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를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린 라이트, 이 아이는 그냥 빨간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널찍널찍한 입장을 가졌고요, 둥글둥글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사이즈는 9에서 10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빨갛게 전체적으로 이제 위에 라인부터 빨갛게 되는데, 그 빨간 라인이 밑으로 좀 더 내려와요. 입장은 좀 놀놀하게 바뀔 거고요.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멋지죠. 요 아이를 여러분 얼마? 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천국계단 아시죠? 요것도 2,000원에 드려요. 요거는 합식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계단 그 목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키가 크는 아이고요, 지금 색깔은 핑크와 노랑으로 이렇게 입성들이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롱몬에다가 합식으로 모아 심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요것도 2,000원, 한 포트 2,000원이고요. 줄기를 보니까, 목대를 보니까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워터메리예요. 워터메리는 이제 빨갛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머니메이커금하고 약간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윤감이 있어요. 입장이 윤감이 있고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요, 햇볕을 보여주면 아주 빨갛게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요, 목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풍성하게 모아서 심으셔서 키우시면 아주 빨간색의 빛감을 보실 수 있고요, 꽃을 피워주면 꽃이 또 예쁘죠, 안개꽃처럼. 이건 워터멜이고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입니다. 연봉도 2두로 되어 있어요. 와, 요 연봉 2두짜리를 2,000원에 드린답니다. 이거를. 맞죠? 3,000원이 아닌 2,000원. 지금 핑크색으로 피멍이 들어오고 있고요, 입성은 굉장히 동글하면서 동글동글 부드러운 이미지. 얘도 목대가 좀 커지죠? 목대가 커지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거는 멀로 군생이거든요. 세상에나, 이거를 2,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외두도 아니고 그 2두인데, 색깔은 이렇게 핑크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얘는 금기가 있어요. 금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두수가요, 하나 둘 셋, 얘는 넷, 4두, 2두. 와, 이건 말다 있네. 외두도 2,000원 싼데 8cm 보트에 있으면서 이렇게 군생인데 요 아이를 2,000원에 드린다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 아이 2,000원에 드립니다. 뭘로 근생 하나씩 잡으세요. 너무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2,000원이요. 아르케인이 군생이네요. 와, 아르케인도 지금 빨갛게 진하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보세요. 진한 빨간 라인과 그리고 끝에 부분이 살짝 얇으면서 선명한 빨간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르케인도 입장이 좀 노랗게 바뀌죠. 이것도 외두, 위두,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엽 다 제거해서 화분에 식재를 해놓으면 정말 빨간색으로 짧은 단엽으로 윤기가 잘잘 흐르는 아주 통통한 그런 빨간색 입성을 색깔을 보실 수 있는 아르케인 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000원인데요. 이거는 키스미 3,000원이에요. 이건 삼두 군색. 와, 이쁘죠? 이렇게 아주 동글동글한 꽃이네요. 꽃이에요. 가장자리는 아주 찐핑크 색깔이 있으면서 라인은 라인보다 이제 물듬이 지금 전체적으로 진한 핑크 색깔. 엄마 이 수영 너무 이쁘다. 삼두로 모두 되어 있어요. 와, 너무 이쁘죠? 삼두로 되어 있는 요아이 키스미예요. 작은 미니붐이나 콩분에 꽉 차게 심어 놓으시면 진한 핑크색을 보실 수 있고요.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키스미가 거의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 있는 요아이를 3,000원이죠. 이거는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킹덤 보스 금이에요. 와, 이 아이도 손톱 끝이 날카로우면서 진한 빨간색,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자, 요것도 3,000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얼굴이요. 3도 이상이에요. 오, 너무 이뻐요. 이것도 지금 동글동글 아주 검붉은색으로 피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름은 킹덤 보스예요.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이쁩니다. 3,000원에 드리는 킹덤 보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시 자연 군생입니다. 와, 이거 8,000원입니다.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여기 가운데는 완전 진한 핑크색이고요. 가장자리 약간 놀랄한데, 요게 지금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 지금 자연 군생이에요. 목대에, 있습니다. 목대에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한 15cm 이상. 돼 보이고요. 중 사이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시예요. 수영 너무 멋있죠, 다들. 이렇게 생긴 가운데가 완전 핑크로 색깔이 나왔으면서 노란색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는 집시 자연군생이 되겠습니다. 와, 이것도 뭐 너무 이쁘네요. 집시입니다.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즈 코스프금. 로즈코프금입니다. 로스코프금. 가격 15,000원인데, 요 아이는 이제 뿌리가 다 잡혀 있어요. 현재는, 뿌리를 잡느라고 색깔이 많이 빠져 있는데, 햇볕을 보여주면 얘가 보라색과 핑크색으로 나오고요. 복륜금, 스크래치금이 있죠. 애완엽 속에 아가기 때문에, 요 아이도 사이사이에서 입장이 나올 거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목대가 있어요. 두수는 들렌, 여섯, 여덟, 열두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로즈코프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뭘로 쳐라 2만원. 와, 이거는 생얼이 크게 하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꼬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이게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뭘로 철화예요. 철화. 생얼이 참 꽃처럼 하나 딱 있으면서 이렇게 철화 엮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사이즈는 20cm가 넘어요. 이것도 생얼이 하나 있으면서 색깔은 연한 핑크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큰 15cm 보트인데 훨씬 더 큽니다. 자, 요런 생얼이 작은 얼굴이 많이 있는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아주 좋고 풍성하죠. 요건 또 생얼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요런 수영도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2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생얼도 있으면서 옆에 이렇게 엮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멀로 철화가 요 정도면 대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그런데 가격 2만원이에요. 네, 2만원에 들고 있는 멀로 철화고요. 아, 라즈베리 아이스가 완전 색감이, 와, 이렇게 고와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색깔 기가 막힙니다. 완벽합니다. 가운데가 조개잎처럼 이렇게 다물고 있는 생장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자리로 연한 핑크, 안쪽으로는 옥빛의 색깔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굳혀지고 있고 색깔을 내고 있는, 아, 이거 완전 멋진 묵둥이네요. 너무 멋집니다. 이건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라즈베리 아이스가 지금 이렇게 4도 이상으로 보여지고, 어우, 너무 이쁘네요, 색깔. 자,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찐 묵둥이 색깔, 연한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는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8,000원. 와, 이거 밥이 이렇게 많은데 8,000원이에요. 얼굴도 아주 큼직큼직하니 아주 통통하면서요. 와, 분도 아주 예쁘게 발랐습니다. 자, 요거는 12cm 포트인데요. 훨씬 더 애들이 크고요. 목대는 분재형 수영으로 해서 목대는 목질이 다 된 거예요. 와, 하얗 보이시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멋진 가장자리가 지금 빨갛게 바뀌어주고 있어요. 이게 화이트 그린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가장자리부터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하얀 별, 백분감을 올려주는 요아이의 이 매력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좋아합니다.
좋아하잖아요. 와, 목대는 완벽히 다 묵지라가 되어 있는 분재 수형으로 요거 분갈이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놓으시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사이즈 전체 사이즈는 15cm가 무조건 넘습니다. 와, 하얀 별이 다 됐죠? 가장자리 지금 빨갛게 빛깔 나온 거 보이시죠? 너무 멋지고 건강하고 풍성한 화이트 그린이를 여러분 요거 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와, 가요 좋습니다. 화이트 그린이었고요. 오팔입니다. 다크 오팔은 7,000원에 드리는데 2두로 되어 있어요. 얼굴 사이즈가 요게 7cm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아주 큼직합니다. 포트 사이즈 9cm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2두로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다크 오팔은 안쪽부터 젤리화가 되면서 완전 블랙으로 까만 젤리가 되는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수형으로 바뀌어주죠. 모두 2두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요게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카멜리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만원이에요. 약간 노란색의 빛감과 가장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운데 이제 입장 색깔과 물듬이 달궈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물듬으로 달궈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맑은 빛깔, 맑은 노란색, 연주황으로 색깔이 납니다. 투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입장은 지금부터 좀 약간 길면서 퍼져 있잖아요. 딱 붙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수유화 베이비 아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아주 짧아지면서 아주 통통하고 그 촘촘히 안쪽으로 달궈질 거예요. 요거는 카멜리아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살루 대품인데 20,000원이네요. 살루 대품, 살루. 와, 이거 얼굴 사이즈 요것만 해도 2-3cm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은 빨간 피멍으로 색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품이에요, 대품. 너무 멋지죠? 이렇게 큽니다. 이거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아요. 수형, 요런 수형도 있고, 요렇게 삼각형 수형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품이고요. 가격 2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살루입니다. 이거는 펌킨입니다. 펌킨도 대품. 가격 20,000원. 와, 이건 꽃대를 이렇게 피고 있고요. 꽃대를 올려서 꽃이 피고 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끝에 품이 살짝, 손톱이 있죠? 얘는 노랗게 바뀝니다. 색깔. 노랗고 연한 핑크 색깔 내주고요. 대품이에요. 펌킨 대품이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대품 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철화. 살루 철화 아니야. 엘샤 철화네요. 엘샤 철화가 지금 라인은 빨갛게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 내주는 거잖아요.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자, 25,000원에 엘샤 이렇게 철화 생얼도 있으면서 목대는 빨간 목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빨갛게 색깔을 내려고요. 이렇게 겉에부터 색깔이 바뀌고 있죠. 전체 사이즈 15cm 나올 것 같은데요. 엘샤 철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좀 엘샤 철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완전 빨갛게 다 바뀌었습니다. 가격 6,000원이래요. 전체 사이즈 10cm 넘고요. 굵은 목대가 기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입장 자체가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고요. 빨간색이 새금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목대에서 자구도 나올 수 있죠. 어우, 이쁩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가격 6,000원. 아우, 착하죠? 풀 민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2두로 되어 있어요. 가격 10,000원인데 얘도 지금 백분감 있으면서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꽃감색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붉게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고요. 둥글둥글 수형으로 환엽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소울 민트예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자, 얼굴 사이즈만 한 7, 8 정도 되는 사이즈로 두 개 얼굴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살루입니다. 아니, 살루란다. 소울 민트입니다. 10,000원이에요. 이거는 캐롤입니다. 캐롤. 오, 캐롤이 사이즈는 10cm가 나올 것 같고요. 솜털이 아주 보송보송 설탕가루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입장 모형, 수영이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가격 5,000원이랍니다. 이게. 와, 이건 완전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완전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명한 밝은 빨강으로 바뀌어주는 이 정도면 20,000원 정도 하지 않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랬는데 가격 너무 좋아요.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얘가 사이즈 가장 크네요. 제이드스타 금이 완벽하네요. 와, 이건 얼마야? 제이드스타 환엽 제이드스타 돌기금 묵둥이 1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 수영 너무 멋진데요. 세상에, 라인 빨갛게 물들어온 거 보세요. 돌기 올라왔고요. 입장 변이가 일어나서 약간 고리, 새 부리처럼 이렇게 꺾이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꽃이에요. 너무 이뻐요. 얘가 이제 피망으로 빨갛게 들어오면 더 이쁘고요. 지금 사이즈는 15cm는 무조건 넘어요. 대형인 것 같아요. 대형. 와, 수영이 짧은 단엽 보세요. 환상이죠? 이렇게 멋진 수영을 가지고 있는 대품의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가격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이것도 완전 빨간색 피멍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연한 핑크로도 바뀌거든요. 지금 라인부터 빨갛게 색깔 내고 있죠? 너무 멋진 제이드 스타 금. 여러분, 15,000원 묵둥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철화입니다. 라피네 철화. 라피네 철화. 6,000원이에요, 이게? 와, 뭐 이렇게 싸네, 이거는.
아이고,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놀랬어요. 저는 한 6만 원? 어? 6만 원? 아니, 16,000 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천 원이래요. 완전 대박 가격인데요. 자, 이거는 라필의 철화예요. 철화로 엮인 수영은 이런 수영도 있고, 와,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돼 있고, 이건 사이즈 크네요. 자, 이렇게 지렁이 수영, 뱀 수영, 용틀이 많은 수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묵은득입니다. 나중에 핑크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라필의 철화 6천 원? 잘못 쓴 거 아닐까요? 6천 원,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스노우볼 7,000원, 7,000원 준비됐어요. 이건 멕시칸 스노우볼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깨끗하게, 맑게 물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색 비슷하게 나와요. 크림색. 스노우볼 7,000원인데 묵은득이에요. 얘도 지금 자구가 많이 있거든요. 12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경 10cm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구가 지금 옆에서 자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입장은 얘가 이제 깨끗하면서 맑게, 크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입장의 색깔은 이제 핑크색으로 연하게 올라올 거고요. 백분감도 있는 아이, 멕시칸 스노우볼 7,000원입니다. 이거는 러브파이어도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전체 다 엘샤하고 비슷한 느낌의 빛감을 주는데 요 아이는 엘샤보다는 좀 커요. 자구 자체도 크고 큼직큼직한 수영이에요. 얘도 자구 잘 내줍니다. 요거 지금 10cm 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은 4,000원이래. 와, 4,000원 싸죠. 여기 이런 수영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뒤에 모두 이두로 되어 있네요. 러브파이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듬을 주는 아이입니다. 소톱 끝이 아주 뾰족한 발라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 8,000원인데요. 입장이 아주 노랗노랗하면서 소톱 끝은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소톱 길이가 있으면서 손톱이 아주 까맣게 바뀌어주는 정말 예술이죠. 뒤에는 2두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좀 더 크네요. 아주 촘촘한 입장 수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사이즈도 이 큰 얼굴이 10cm가 넘고 애기 하나 있어요. 옆에 달려있어서 모두 2두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라드. 이거는 중사이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이거는 레드 초콜릿, 완전 가운데 부분이 초콜릿 젤리가 다 됐어요. 장미꽃이네요. 장미꽃이란다. 흑장미 색깔이네요. 젤리가 다 된 2두의 얼굴도 있고 묵등이고요. 이 아이는 레드 초콜릿이에요. 가격이 6,000원이래요. 이게 모두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다 흑장미 색깔로 젤리화가 다 됐고요.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뒤에 부분은 3두, 먼저 하시면 3두로 이런 아이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톱 모양은 좀 이렇게 된 거 감안해 주시고요. 요거는 레드 초콜릿이에요. 가격은 요거 6,000원 소개 드리고요. 이거는 아트델리입니다. 아트델리. 이건 중사이즈로 해서 보라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헤라의 빛감과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진하게 다 나오면.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수영은 롱수영이기 때문에 롱분에다 식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 중사이즈입니다. 이렇게 4두 정도 되어 있어요.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요도 8,000원. 얘는 5두네요. 얘도 8,000원. 색깔 이 가장자리 보랏빛 보이시죠? 요게 전체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너무 이쁘죠? 입장이 좀 얇아서요. 요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목대 긴 수영으로 가고 있는 이 아이는 롱분에 꽉 모아갖고 심어놓으면 너무 멋집니다.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요거는 아트델리에요. 8,000원입니다. 중사이즈예요. 테라리언이 2두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 너무 좋아. 이것도 소사이즈 아니에요. 중사이즈고 요거는 3두지만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은 2두로 되어 있네요. 10cm가 넘는 사이즈의 얼굴이고요. 테라리언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6,000원 테라리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포크 엔젤큼. 어우, 가운데가 완전 골드네요. 요거는 이제 이거 하나보다는 좀 두 개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멋질 것 같아요. 이거는 넝쿨형으로 좀 내려오는 수영을 가졌거든요. 아, 가운데 골드가 기가 막히게 예쁘죠? 가격은 4,000원이래요. 오, 쌉니다.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일 것 같습니다. 왈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왈츠는 단엽을 가진 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9cm 보트인데 아주 가득 차 있죠? 오, 수영도 너무 멋져요. 끝에 손톱은 맑은, 지금 빨간색으로 손톱에 포인트가 돼 있고 라인은 이렇게 붉게 핑크로 바뀌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단엽이에요. 길지 않은 단엽으로 해서 촘촘하니 아주 잘 수영을 만들어낸 아주 잘생긴 왈츠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는 주피터 군생입니다. 가격 8,000원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피멍 들어오고 있어요. 아우, 사이즈가, 포트보다 완전 뭐 두 배 정도 큰 것 같아요. 뭐 2두로 되어 있고, 입장 색깔이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피멍으로 빨갛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자, 이건 얼두수가 뒤에 건 더 좋고, 얘는 철화도 엮인 수영도 있고요. 자, 이건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가격 8,000원, 주피터 군생,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블루문이라는 아이, 8,000원이네요. 야도 가운데, 얘는 분지를 하고 있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젤리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입장이 지금 노랗게 가장자리는 그런데, 색깔이 지금 보라색으로, 색깔이 점점 진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얼굴 사이즈가 10cm 큰 얼굴 넘을 것 같고요. 이두 얼굴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는 두꺼운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블루문 아이입니다. 펴라입니다. 이건 살루철화. 와, 2만 원에 준비됐어요. 살루철화, 살루 빨갛게 전체적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요. 와, 이것도 이제 빨갛게 완전 살루처럼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내줍니다. 이렇게 엮인 수영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된 수영도 있고 수영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 큽니다. 대품인데요. 가격이 2만 원밖에 안 해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아이거든요. 살루철화 대품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2만 원입니다. 아주 특강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4, 5만 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2만 원에 이렇게 좋은 가격, 묵은둥이로, 입자색이 지금 노랗게, 골드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나올 거고요. 아메스트라가 대품으로 준비됐어요. 가격 24,000원. 와,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나왔고요. 손톱끝은 빨강으로 되어 있죠. 자, 대품입니다. 이 정도 대품. 창풀분에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24,000원. 아메스트로 묵둥이 대품.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 나온 이 아이. 2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또 대품인데 얘는 백야 대품 24,000원이네. 얘도 박여. 얘는 전체 20cm는 넘을 것 같아요. 밑에 자구가 뒤에는 나오고 있고요. 꽃대 올리고 있네요. 자,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빨강색,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줄 거고, 환엽성을 얘도 가지고 있어요. 대품이거든요. 와, 사이즈 20cm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000원입니다. 이거는 미리네 군생입니다. 미리네 군생은 8,000원? 8,000원. 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8,000원이에요. 자, 12cm 보트에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밝은 보라의 젤리화가 되는 그런 아이. 안쪽으로는 가장자리는 노랗게 되면서 투톤의 색깔로 이 아이들은 만들어주죠.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손톱끝은 아주 까맣게, 그렇게 색깔을 내주기도 합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중사이즈 군생인데요. 이 아이를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다미로인데 가격 2만 원입니다. 2만 원. 와, 이것도 대품이에요. 와, 자구 나온 거 보세요. 안다미로도 약간 미니 황비안과 아니면 미니마과 그런 아이인데 입장이 좀 얇아요. 얇으면서 얘도 손톱끝이 살짝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미니마 같은 게 손톱끝이 없잖아요. 얘는 지금 뾰족하게 나오면서 핑크색으로 진하게 지금 빛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다미로 아시는 분들이 이거 사실 건데 이게 가격이 좀 있는 품종이고 많이 보급이 안된 품종이에요. 아, 자구 정말 많이 나오는 아이고요. 15cm 보드에 가득 차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핑크 뮬리인데 핑크색으로 진하게 밝게 들어오는 아이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아이도 맑은 핑크로 바뀌거든요. 지금 가장자리부터 해서 핑크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입장도 촘촘하면서 이쁘고요. 끝에 손톱은 더 핑크로 밝게 나와 있는 핑크 뮬리입니다. 가격이 여기가 6,000원이면 쌉니다. 요거 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와, 뮬리 요거는 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라탐 있습니다. 완전 이것도 달궈진 아이 아주 동글동글 통통 환엽이고요. 10cm 정도 되는 라탐이 야, 백분감도 있으면서 보라색, 핑크색으로 색깔 내고요. 입장은 이제 노랗게 바뀌어지는데 지금도 다 무거워져, 달궈져가지고 너무 이뻐요. 10cm 되는 라탐이고요. 5,000원 준비되어 있어요. 라탐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커주는 그런 아이, 백분감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핑크 브라보네요. 핑크 브라보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도 각이 져 있어요. 손톱끝이. 입장 모양 각이 져 있으면서 뒤에 부분은 볼록하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색깔 내줄 건데 자구를 이렇게 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8세지 보드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핑크 브라보고요. 트레 철화가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와, 완전 노란색과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아이는 10cm 보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아우, 색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이 아이 보세요. 생얼과 철화가 한 몸인데, 와, 8,000원이에요. 이런 아이 들어가셔요, 여러분. 요 뒤에도 색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철화예요. 8,000원. 10cm 보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3두 군생으로 되어 있네요. 자,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10cm 보트고요. 3두 군생 동글동글 코사지 모양 보라색으로 빛감을 진하게 내줍니다. 꽃 모양의 코사지 딱 똑같이 생겼어요. 가슴에 이제 그 붙이는 코사지 같아요. 꽃코사지. 그러면 입장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대가 굵으면서 자구를 더낼수 있는 아이예요. 코사지 15,000원입니다.
큐뮬리스가 있습니다. 오, 이게 또 자국 정말 잘 내주고요. 아주 맑은 크림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휴밀리스예요.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 10cm가 넘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자국 정말 많이 내줄 거예요. 키우시다 보면.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깔 약간 놀라라니 바뀌고 있죠? 아주 깨끗한 빛감을 가지고 있는 휴밀리스가 8,000원입니다. 이거는 블루문 철화인가? 레드문 철화. 레드문 철화예요. 얘도 생얼도 이렇게 있으면서 철화로 이렇게 고슴도치 등 수영을 하고 있는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7.5cm지만 훨씬 더 큽니다. 아주 빡빡한 철화 수영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나중에 지금 연한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보라색으로 연하게도 색깔 내주고요. 창분이 식재를 하셔서 크게 키워보세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멀로 철화 못지않게 멋진 레드문 철화. 가격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원종 모건뷰티가 이제 꽃대를 물었습니다. 꽃대를 이제 올리고 있어요. 사이즈 11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이게 얼굴이 두 개면 꽃대가 두 개 올라오고 얼굴이 자구가 세 개면 세 개가 다 올라와요. 신장점에서. 지금 꽃대를 다 물었어요. 꽃을 펴지면 완전히 밤송이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꽃을 내면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이 아이는 꽃을 보는 다육이에요. 지금 자구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 되어 있는 수양이고 묵둥이에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릴리오다스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군생이고요. 가운데 젤리화가 되는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5두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12cm 포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하나 얼굴이 보통 5,000원 정도 했지 않았나요? 요거 얼굴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9,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까망둥이 젤리다육도 이제 외두로만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이렇게 풍성한 자구들이 많이 생기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을 해주면 완전 블랙꽃들이 장미, 블랙장미들을 흑장미 색깔을 내주니까 젤리가 그러면 진짜 멋있는 그런 멜리오다스 이 아이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입니다. 두수 좋죠. 피치멘트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피치멘트는 핑크색으로 꽃봉오리처럼 얘도 송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핑크색 밝은 핑크로 색깔을 내주고 얘도 입장이 좀 얇은 편이라서 자구를 참 잘 내줘요. 이것도 12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치멘트 오랜만에 봅니다. 밝은 핑크색으로 색깔 내준 아이예요. 이건 미니마. 미니마도 아주 똘똘하게 생겼네요. 엄청 달궈진 아이고요. 이것도 12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틈새만 있으면 자구를 다 내주는 아주 멋진 다산의 여왕 미니마. 이대로 달구면요.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나 빨강으로 색깔 내줍니다. 미니마입니다. 나중에 입장 색깔은 화이트색으로 깨끗한 색깔로 나오면서 라인을 물드물 끝에부터 내주는데 너무 멋져요. 8,000원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묵은둥이에요. 실큐 자연 군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10,000원입니다. 와이도 색깔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 내줍니다. 목대 군생이라서 목대가 좀 올려주고요. 얘도 목대 부근에서 자구를 내죠. 귀한 실큐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양진철화입니다. 양진철화도 완전 검은 빨강, 어두운 빨강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고 귀한 아이죠. 자, 이 아이도 생얼, 철화, 엮인 수영, 철화가 풀리게 되면 진짜 멋있고요. 이렇게 철화로 엮였어요, 다. 입장이 얘도 얇아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깔 내줄, 이 아이는 양진이에요. 생얼 있는 거 원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여기 생얼 있는 거 있네요. 전체 사이즈는 15cm 나올 것 같아요. 가격 2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샹그릴라입니다. 샹그릴라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 깨끗하고 두수가 너무 좋네요. 두수가 이렇게 좋은 샹그릴라를 10,000원 목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키가 크지 않고 와, 풍성해요. 이런 샹그릴라 맑은 노랑과 핑크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고요. 약간 투명하게 색깔을 내줘요. 페리도트하고는 좀 틀려요. 틀립니다. 얘는 좀 맑은 색으로 나오는 아이고요. 깨끗해요.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오, 두수가 좋은데 10,000원이면 괜찮네요. 앙코르도 있습니다. 아까 베개 대품 보셨는데 이건 앙코르 대품 군생. 가격 15,000원이에요. 와, 엄청 큽니다. 자, 이것도 지금 겉에 보면 색깔이 지금 핑크로 진하게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3두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안쪽부터 짧아지고 있죠? 수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3두도 있지만 삼각형 산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5,000원입니다. 가격 좋죠? 라울 완전 대품 핑크색으로 지금 색깔 런지아를 라울 닮았는데 와 25cm는 무조건 넘습니다. 엄청 큽니다. 초대형 사이즈 30,000원이 와 이렇게 좋아요 라울이. 세상에 끝에 핑크 물듬을 지금 다 물었어요. 여기도 다 바꿀 거예요. 입장도 굉장히 크고 통통합니다. 와 너무 큽니다. 완전 특대 사이즈 30,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와 요게 하나예요 지금 요게. 와 전체 사이즈 25cm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요것도 와, 풍성합니다. 이게 하나거든요. 완전 초대형 왕대 사이즈고요. 이런 거는 메인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 정말 눈에 띄게 예쁠 것 같아요.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달고 내면 햇볕 주고 그러면 얘네들 다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목대는 다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한 라울입니다. 포장 가능하니까 이거 택배하시겠죠? 3만 원 대품 사이즈 원하시면 요거 여러분 선택하세요. 염자도 완전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2만 원이네요. 대품이 이게 하나거든요. 와, 색깔 너무 곱습니다. 염자랑 라울이랑 같이 가져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5만 원이면 끝나네요. 택배비 없이. 아, 대품. 이런 거는 메인에 햇볕 좋은 데다 베란다에 놓으시잖아요. 멋진 아버님 식재를 하셔갖고. 와, 그럼 얘를 볼 때마다 아마 기분 전환이 아침마다 커피 한잔 들고 오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가 끝에 부분에 지금 빨갛게 되고 있거든요. 가운데 지금 골드잖아요. 얘가 골드와 빨강으로 색깔 내주는 아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통실한 목대가 있습니다. 와, 염자 대품 너무 멋집니다. 요게 하나고요. 요게 하나고 요게 하나인데 요거를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염자 대품 요렇게 선물을 일용으로도 아주 좋은 동전 모양 입장이라서 부의 상징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돈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염자. 그래서 집들이나 개업식에 선물을 하셔도 좋고요. 친구에게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멋진 화분에 식재를 해서 선물을 드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염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2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해와 달 다육이 소식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가성비 좋은 2,000원 다육부터 해가지고 3,000원, 그리고 풍성한 군생들 색깔이 이렇게 곱디고 온 라즈베리 아이스 어때요? 여러분 화이트 그린이 대박 너무 좋죠? 다코파 살로도 대품이고요. 그 귀한 펌킨 대품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도 완전 대박 멋진 아이들로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신 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와 달 다육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해와달 다육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